독일 뒤셀도르프. 2003년 이곳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경찰은 즉각 폭탄 제거반을 투입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던 중 쾰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같은 목소리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공항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전 독일이 공포에 휩싸이고 만다. 과연 그 협박 전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독일 연방과학수사국은 협박전의 음성 분석을 시작했다. 야, 할로. Das ist Bombendrohung. Ab 12 Uhr dürfen in Flughafen Düsseldorf keine Flugzeuge fliegen. Terminal A und B. A und B, da ist Bombe. Auf Flughafen. A und B, da ist Bombe. A und B, da ist Bombe. 가장 먼저 가려낼 것은 성별. 이건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분명합니다. 목소리 진동이 일어나는 음역을 계산해서 주파수 값을 얻어내고 성별을 판단하는데 이 목소리는 주파수 값은 여자지만 음색이 너무 낮군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목소리 주파수는 200에서 250Hz. 남성의 경우는 100에서 150Hz다. 그런데 협박범의 목소리는 248Hz. 남성이 목소리를 변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에 착수했다. 세 통의 전화 모두 같은 곳에서 걸려왔는데 추적 결과 유선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발신지는 프랑크푸르트 교외 작은 마을. 즉각 경찰이 출동했다. 전화의 주인은 30대 남성 크리스티안 볼. 남성이 목소리를 변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 주인이 용의자로 떠올랐다. 우선 경찰은 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Ab 12 Uhr dürfen in Flughafen Düsseldorf. 음색과 억양을 비교하고 목소리의 주파수 값을 찾아내 협박범의 전화 목소리와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Ab 12 Uhr dürfen in Flughafen Düsseldorf. 그러나 불의 목소리 주파수 값은 협박범과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분명 협박 전화는 불의 집에서 걸려왔기 때문에 주변 인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에 주목하게 된다. Das ist Bombendrohung. 여자친구 마리나의 목소리를 녹음해 비교해 본 결과 주파수 값이 일치했다. 이 둘은 동일인이 맞습니다. 그냥 들으면 다른 사람 같은데 그건 변조를 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독일 경찰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장난삼아 협박 전화를 했던 마리나는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음성은 이제 마치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여러 소음과 섞여 있더라도 음성을 찾아내면 그 주인공을 알아낼 수 있다. 하노버 대학의 자메 라만 교수는 경찰의 음성 분석을 해주는 과학 수사 요원이기도 하다. 입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부딪히고 진동한 결과물이다.
사람의 몸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각자가 몸이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음성도 다릅니다. 음성은 몸의 각 부분과 연결된 소리 지문이지요. 성대를 통해 올라온 소리는 입과 혀의 작용으로 말이 된다. 이때 키와 몸무게, 배의 크기 등이 음색과 고조장단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범인 검거에 있어 음성 지문은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까? 취재진은 한국어로 음성을 녹음한 뒤 분석을 의뢰했다. 인끼리의 방영 중인 CSI에서 보면 분석은 두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변주한 것 두 가지로 나눠 진행했다. 라만 교수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주파수와 특징 분석에 들어갔다. 인끼리의 방영 중인 CSI에서 보면 확률 33%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변주한 경우는 어떨까? 인끼리의 방영 중인 CSI에서 보면 일청률 94% 동일인이다. 소리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말하는 호흡이나 억양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소리 지문을 찾아냅니다. 지난해 독일 경찰은 대규모 마약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도청 시스템을 갖추고 중간 연락체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녹음했다. 접선 장소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녹음된 테이프는 라만 교수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건 라디오와 달라서 안 들린다고 소리를 키우면 주변 소음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필터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터링 작업이란 원치 않는 소리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엔 거리의 자동차 소리, 생활 소음들을 제거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알아내는 게 관건이다. 드디어 10여 종의 소리를 제거하고 전화 목소리만 찾아냈다. 이 사람은 베를린으로 갈 것이랍니다. 이 정보에 따라 경찰은 베를린으로 출동했다. 극비리에 진행되던 마약 판매상의 접선 장소를 음성 분석을 통해 알아냄으로써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계가를 올릴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청력을 이용한 음성 분석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트리어 대학 음성학과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청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원하는 소리만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음성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다. 기계 장치를 이용하다 보면 소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소리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청력을 이용한 음성 분석은 이런 경우 제 몫을 하게 된다.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음성이 너무 작아 들을 수 없거나 다종다양한 소음이 섞여 있어 원하는 음성이 묻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귀가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음성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답니다. 과연 독일 음성 분석가의 청력은 어느 정도일까?
매우 시끄러운 하노버역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소리를 멀리서 녹음했다. 기차 소리, 사람들 소리를 동시에 녹음한 것이다. 그 인터뷰는 이렇게 녹음됐다. 최고 전문가 두 명이 분석을 시도했다. 잠깐 세워봐요.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브레이크 소리 같은데 자동차는 아니고 기차가 분명합니다. 근데 밖은 아니고 실내네요. 두 명의 교수는 기차역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은 쉽게 알아낼 수 없었다. 같은 소리를 듣고 또 들은 지 한 시간. 말한 사람은 남자고요. 누군가 칼로 위협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데 결국은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칼이나 총을 가졌으면 방어 방법이 다르지요. 어떤 때는 그냥 달라는 걸 치는 게 최선입니다. 놀랍게도 페터 퀘스터 교수는 소음 속에서 정확하게 인터뷰 내용을 알아냈다. 여러 가지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학자들은 그런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린 뇌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페터 퀘스터 교수는 훈련을 하면 보통 사람보다 두 배 이상의 청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다. 작은 소리라도 집중하다 보면 서서히 그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는 곧장 뇌의 전두엽에 전해져 그 내용이 파악된다. 따라서 고도의 훈련을 받게 되면 보통 사람과 달리 300에서 3000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매일매일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듣는 게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음성 분석의 발전은 과학 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그러나 최근 음성의 디지털 변조를 시도하는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음성 분석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독일 연방과학수사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음성을 디지털 장치를 통해 변조했다면 우선 어떤 조작을 했는지 알아내서 그 조작된 장치를 풀고 원음을 복원한 뒤에 다시 분석을 하는 이중, 삼중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연 디지털 변조 음성은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세계과학수사 독일편입니다. 최송현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녹음실에서 기계를 이용해 변조했다.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세계과학수사 독일편입니다. 독일 연방과학수사국의 미사일 애션은 우선 음성에 가해진 디지털 신호를 알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가능한 변조 방법을 하나씩 대조해 역추적하는 데 걸린 시간은 꼬박 사흘.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굵고 낮은 톤으로 변조된 음성이 조금씩 바뀌어졌다.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세계과학수사 독일편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세계과학수사 독일편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1TV 과학카페. 복원된 목소리와 최성현 아나운서의 원래 음성을 비교해본 결과 주파수 값이 거의 일치했다. 신호가 매우 비슷합니다. 음성학적으로 주기가 필터되어 그냥 듣기에는 좀 다르지만 주파수 값을 따져보면 두 목소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억양이나 단어 사이의 호흡, 타이밍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유한 소리짐은 음성. 최근 독일은 음성으로 외모는 물론 학력과 질병까지 파악해 수사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것, 자란 곳, 국적과 교육 정도까지 목소리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독어가 모국어인지 제2외국어로 배웠는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음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방언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민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방언은 범인의 행동 양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음성 분석의 영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런 기술을 공유한다면 국제 범죄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겁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 음성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독일은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목소리가 있다면 범인의 키와 몸무게, 국적과 인종까지 알아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소리가 숨어있는 범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